이병욱의 20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프로치 샷, 특히 칩샷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칩샷은요, 여러분들이 풀스윙을 할 때 전체적으로 쭉 풀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풀스윙 전체 스윙에서 그만큼을 딱 잘라놓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는 타입이 뭐냐면,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하늘을 보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탑핑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프로치 샷은요, 이 짧은 어프로치 샷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풀스윙의 축소 스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풀스윙을 할 때 팔만 움직이세요? 아니면 몸통 회전도 같이 하세요? 몸통 회전도 같이 하죠. 그러면 이 짧은 어프로치라 하더라도 단지 스탠스만, 이러한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이렇게 좁게 섰을 뿐이지, 자, 몸에 의해서 회전을 해서 치는 이런 의미의 어프로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프로치 스윙, 어프로치 샷. 이 칩샷은 굉장히 스윙이 작죠. 스윙이 작기 때문에 스탠스를 좁게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스탠스는 좁게 가요. 그런데 풀스윙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 오픈 스탠스를 취해서 어떤 방향이건 컨트롤하기 쉽게끔 오픈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공은 가운데다 놔도 좋습니다만 칩샷은 굴리는 샷이거든요. 그래서 공이 먼저 맞으면서 공을 정확히 컨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은 오른발 앞꿈치, 엄지발가락에서 앞꿈치에다가 둡니다. 이렇게 뒀을 때 내려오면서 공을 터치를 해서 공을 굴리기가 굉장히 양호하게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 앞꿈치에다가 두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체중, 특히 이런 작은 스윙에서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이 어프로치 풀스윙은 굉장히 큰 스윙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짧은 칩샷은요, 약간만 뒤쪽에 맞아도 뒷땅이나 탑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반드시 왼쪽에 60에서 70%를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에 30을 둬서 스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듯이 팔로 해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풀스윙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서 몸통으로 시작을 하고 몸통으로 굴리는 이런 칩샷이 이루어졌을 때 견고한 임팩트와 또 안정된 어프로치 샷, 또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